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전형이 돼버렸으면 심지어는 그 학종을 좋은 제도라고 얘기해 주셨던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, 그 선생님들조차도 학종은 괴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어요.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고쳐서 갈 상황이 아니라 이걸 정말 용감하게, 과감하게 폐기 처분을 할 수 있을 만한 결단도 지금 필요할 때다라고 보는 거고요. 왜 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.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네. 수명여고 사건도 결국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기 아이를 그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욕심이 비롯된 네네. 사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은 제도가 문제냐, 사람이 문제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네네. 하세요. 근데 결국은 사람이 이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